신동구 자유외국TV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5일, 좀 지났는데요. 미 의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청문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청문회에 있는데요. 소위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주관한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의 시사점, 이런 제목하에 청문회였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1월 달에 대북 전단 금지법이 통과되고 3월부터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미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뭐 유엔을 비롯해서 국제사회 전반적으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비등했는데, 그 대북 전단 금지법이 통과되자마자 미 의회에서는 이 청문회 하겠다 공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된 겁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주관한 크리스 스미스 공동의장은 이 청문회가 이번에 마지막이 아니다. 시작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거죠. 특히 여러 증인들 중에 대한민국 국민으로는 유일하게 증언한 그 이인호 주 러시아 대사가 한 증언이 굉장히 그 문재인 정권의 반법치, 반자유민주주의적 폭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종합 진단을 했다고 해도 가능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뭐 영문으로 증언을 하셨습니다만은 오늘은 그국 영문을 변기해서 제가 전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한국이 포퓰리즘의 전체주의 국가로 향하고 있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이 탄핵 문제가 미 의회에서 증언이 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혁명적 쿠데타였다. 탄핵의 성격을 규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준사회주의 일당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북한과 중국의 요구를 더잘 충족시키기 위해 뭐 대북전단법이 전단금지법이 유가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전문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크리스 스미스 위원님, 제임스 머큐벤 위원님, 그리고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과 스태프 여러분께 저는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해 논의하려는 결심을 내려주신 것이 그것과 저를 증인으로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어린 감사를 표현하며 증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우리 조국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미국의 친절한 우려의 주제로 또다시 떠올랐다는 것에 저는 깊은 고통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한국 국민으로서 미국 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이 잘못된 것을 얘기하자니까요. 오늘 청문회는 인류 공동의 연대와 약 70년 전 새롭게 태어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미국인들에게 영감을 준 자유라는 대의를 보호하고 우리의 동맹을 굳건히 하려는 결심과 같은 정신의 지속적인 표현입니다. 외국에서 한국 정부에 반하는 증언을 하기 위해 저는 일부 거친 비판자들로부터 미국의 앞잡이라는 비난을 받을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나는 조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상황이 표면적으로 보인 것과 그것과 같지 않다는 것에 제 자신이 놀랐기 때문에 이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공유하는 친절한 이웃들로부터 시의적절한 주의와 전략적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한국에 살고 있는 5천만 시민들은
북한과의 무조건적 평화라는 유혹적인 슬로건에 안도할지 모릅니다. 이는 핵무기로 무장하고 억압받고 굶주린 북한 주민들과의 준비되지 않은 병합을 통해 한국인들에게 갑작스러운 인권 침해를 불러오는 것이 확실한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저는 어느 국가나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개입할 수 없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과 같이 전 세계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며 지구적으로 함께 가능한 자원들을 모으는 것이 우리 공동의 대의 지속에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1990년대 초 러시아와 유럽에서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경제적 부상과 정치적 민주주의에 있어 모두 성공하면서 모방의 대상이 되는 국가이자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정치체제의 우월성에 살아있는 증거로 떠올랐습니다. 4년 전 한국은 새로운 민주주의가 자랑스럽게 선출했던 첫 여성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또다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지자들에 의해 촛불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충격적인 전개에 대해 언론은 한국에서 민주주의 견고함이 작동하고 있는 증거라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내부에서는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많은 생각이 깊은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항해 촛불 시위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일부 포함해 그들이 문재인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에 커다란 희망을 거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쟁에 대한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은 특히 이 나라가 포퓰리즘의 전체주의 국가로 향하고 있으며 포퓰리즘의 전체주의 국가로 향하고 있답니다. 포퓰리즘의 정치주의 이 완전 공산 독재 국가로 향하고 있다는 얘기죠. 있으면 더 오만해지는 중국과 핵무장을 했으나 비참하게 가난한 북한으로부터의 강도 높은 압력에 의해 독립국가로서의 공화국의 생존이 점점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관적인 걔네들은 외부인들의 귀에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주요 미디어 채널들은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과 시끄러운 포퓰리스트의 흐름에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걔네들을 보도할 만큼 충분히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촛불이 맹령이 바라는 아우라는 처음에 너무 강해서 감히 문재인 정권의 정치를 비판하는 사람은 공식적인 보복이 아니라면 홍위병과 맞먹는 현대 한국인들의 분노를 스스로에게 불러올 것 같았습니다. 현재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인권 상황으로부터 유래하는 특징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상적인 대통령제의 정권교체가 아니라 혁명적 쿠데타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상적인 대통령제의 정권교체가 아니라 혁명적 쿠데타였다는 겁니다. 촛불을 든 대다수 군중들이 기대한 것은 여성 대통령의 사과 또는 사임이었습니다. 그들은 대통령의 의상 담당자와 관계된 스캔들 때문에 실망하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촛불 시위의 결과는 그가 대통령이 된 국가가 1948년 반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고 여전히 그러한 국가라는 역사적 사실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남자에게 문재인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 대한민국 정통성을. 그 남자 문재인에게 최고 권력을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특징적으로 2018년 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그는 김정은과 한화하는 북한 군중들 앞에서
자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남쪽 대통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5년 동안의 뒤늦은 깨달음 뒤에 많은 한국인들은 현재 문재인의 집권 여당의 의도는 문재인에게 투표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기대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더 높은 수준으로 고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악화시키는 것이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 정권은 정권의 이데올로기적 지지자들의 일부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혁명적 작업의 뒤에 숨겨진 의도에 대해 솔직하지 않았습니다. 적폐청산, 경제적 정의, 대통령의 권력 위에 존재하는 국민의 권력, 무조건적 평화, 깨끗한 환경은 촛불의 명령으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매력적인 슬로건이었으며 이 와중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들 박근혜와 이명박, 전직 대법원장 양승태, 세 명의 전직 국가정보원장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남재준이 못합니다.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과 같은 많은 대기업 총수들이 구속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것으로 알려진 원전은 해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혁명적 환희였으며 언론과 시민사회가 똑같이 찹장했기에 어느 누구도 감히 갑작스러운 전복에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은 자신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이라고 이름 붙인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집권하자 그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권력은 문재인 청와대에 집중됐습니다. 중대범죄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들 뿐만 아니라 반공주의적 추진력으로 이전 정부를 충실하게 섬겼던 100명이 넘는 고위직들이 거의 예외 없이 체포되거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 특히 KBS와 MBC와 같은 주요 방송사의 최고위직에 임명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유로 돼서 본인이 KBS 이사장을 했죠. 이게 포함되는 겁니다. 최고위직에 임명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직에서 쫓겨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명예와 가족이 파괴되는 것을 보는 대신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비어진 그 자리는 곧 대학 시절부터 극좌 세력에 가담했던 인물들로 채워졌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경우는 임종석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입니다. 임종석은 친북 지하학생 조직인 민족해방 NL 계열의 유명한 위대였습니다. 이 조직은 소속 학생들이 북한의 김일성 왕조의 창시자를 민족 정신의 진정한 화신으로 숭배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 이상이 아니었으며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거 완전 간첩이죠. 문재인이 4년 동안의 급진적 포퓰리즘 정치 이후 한국은 정기적으로 선거가 실시된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민주주의적 장악함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과 임명과 관련해 그동안 인정받았던 모든 절차적 규범들을 폐기됐습니다. 그대한 부패 스캔들은 계속해서 발생했으며 설명이 잘 안되고 조사되지 않은 저명한 인물들의 자살로 마감되었습니다. 정치계나 경제계 또는 사회적 측면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큰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널려 퍼져 있으며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문재인을 지지하는 편과 반대하는 편으로 날카롭게 나뉘어졌으며 사람들은 심지어 친구 사이에서도 목소리를 낮추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런 나라가. 이 나라가 겪은 가장 큰 손실은 신뢰할 만한 정부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정부 및 서로 간에 정직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장년층의 대다수는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이 한국을 지탱하는 세 가지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문정권이 지향하는 친북 진중 방향과 불화합니다. 주권자는
끊임없는 프로파간다와 특히 선거 기간에는 노골적인 뇌물을 통해 조작의 대상이 되었으며 세금과 국가 채무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중매체와 문화와 교육 현장에 대한 예술적 지배는 문 정부의 가장 극장국가라는 이름을 가져다 준 고유한 특징입니다. 이 나라가 극장국가, 경찰국가, 심지어 유튜브 채널도 정부에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완전 유튜브 뭐 제 침동고 자유유튜브 포함해가지고요. 뭐 거의 자유외국 유튜브 채널은 거의 뭐 올리면 바로 노란다시가 붙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주의의 앞날을 예상할 수 있는 다음 시금석은 법안표의 평등과 공정한 재판이었습니다. 재판정의 수뇌부가 점점 더 반체제 조직에 가담했던 재판관들로 채워지면서 재판에서 이중잣대가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저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누더 근으로 해서 문 대통령은 공직자 임명의 다섯 가지 기준을 정했지만 그가 지명한 장관들 중 그 기준을 만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 행정부 관리들을 기소할 때 적용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엄정한 법적 그리고 도덕적 기준을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적용했다면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 감옥에 가 있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자 전직 혁명세력의 일원으로 전향하지 않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자 한국의 일반 대중은 문 대통령이 대표하는 위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반문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문재인의 증가하는 독단적 권력 행사에 대한 저항은 심지어 조금 전까지 그의 지지해왔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검찰총장 윤석열과 감사원장 최재행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문재인이 직접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문진구는 누그러지는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바이러스 팬데믹을 반정부 운동을 억압할 명분으로 이용하면서 2020년 4월 총선에서 국회 의석의 5분의 3을 차지했던 선거에 과감해져서 문정권은 반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색채와 일당 독재의 전횡인 오만함을 공개적으로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집권 여당은 시민의 권리와 경제적 자유로 남은 법들을 효과적으로 끝장내기 위해 연이어 새로운 법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축출된 박 대통령에게는 최종적으로 22년 형이 선고되었으며 2천만 달러 이상에 달하는 벌금과 보상금 지급이 선고됐습니다. 삼성의 부회장은 박 대통령이나 고야 관련된 범죄의 분명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구속됐습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죠. 자유로운 대의명분의 해로운 새 법률들 가운데 이 위원회의 주목을 처음으로 끈 것이 북한으로 정부를 실은 풍선을 날리는 것을 범죄화 하는 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문 정권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개입하려는 유엔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을 꾸준히 거부한 것이자 심지어 그것이 탈북민들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의 생사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 할지라도 김정은의 뜻에 반대되는 것은 어떠한 일도 하지 않겠다는 문재인의 결심을 반영한 것입니다. 동일한 정도로 만일 더 심하지 않는다며 불길한 것은 1980년 광주 사태에 대해 집권 여당이 선호하는 버전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을 중대한 범죄로 만드는 법입니다. 공식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신성시된 이 비극적 사건에 대해 많은 정인들과 연구자들은 학생 민주화 등이 비밀 선동과 이 북한군 개입했다는 얘기는 북한군 참가로 인해 대규모 반정부 봉기로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죠. 이 새로운 법은 정치적 토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학문의 자유에 내려진 사행선고의 법인가입니다. 역사적 진실이 법률 주문에 규제될 수 있다는 생각은 입법자들의 입장에서
이생적 생각의 종말을 구하는 것이며 이는 두려운 전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또 다른 두려운 법률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체입니다. 대통령이 직접적인 통제에 놓인 공수처는 비행으로 기소된 고위공직자들을 판사와 장군들을 포함해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부패와 권력 남용을 뿌리뽑는 기관으로 홍보되었지만 작금의 파벌 정치에서 공수처는 대통령에게 자신의 측근을 향한 공정한 조사와 기소를 막아줄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법은 한국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공산주의 활동을 조사할 권한을 박탈하는 법으로 이 법은 북한과 중국 공산당 요원들이 한국에서 발각될 위험 없이 활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은 대북 전단법과 함께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간첩 천지입니다. 간첩 천지. 올해 4월 7일에 있었던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은 한국 유권자들이 문 정권의 포퓰리즘 주문에서 마침내 끼어나 잃어버린 영토의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시장직을 얻은 것이 국회에서 집권 여당의 숫자를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가두 집권층은 그들의 국가 장악 노력을 두 배로 증가시킬 것이며 준사회주의 일당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북한과 중국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 것입니다. 미얀마의 경우처럼 군복을 입은 사람에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을 때는 그 위협을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민주화 망토를 입은 사람들에 의해 선동됐을 때는 그 위협을 찾아내고 얘기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저는 한국이 경제적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선전선동의 전쟁에서 패배했음을 슬프게도 인정해야만 합니다. 저는 미국이 오늘날 한국의 경악스러운 상황에 깨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국이 지난 많은 세월 동안 겉으로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길러왔던 자유라는 꽃이 적들의 지배 아래 떨어진다면 우리 조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재앙이 될 것입니다. 만약 5천만이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중심축을 형성하는 자유롭고 활기찬 자유민주주의 국가로부터 전체주의 사회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어느 곳에서도 자유는 안전하고 무사하게 남지 못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以上，소개드렸는데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고 특히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혁명적 쿠데타 있다는 말이 굉장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또 윤석열이가 차기 대선 후보로 정식으로 활동하는 것도 아닌데 지지율이 1위 나온다는 동무 아주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잘 한번 보시고 공감하시면은 많이 좀 공유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좀 알고 인식할 수 있도록 특히 젊은 분들이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모 자유애국TV 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